너무 재밌다. 나 진짜 덕후인가 봐.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더 하고 싶다. 승육 축하해 마미. 지금 합숙소에서 연락왔는데 마미가 키운 나팔꾼 무사히 개화했다 하더라. 수수께끼가 풀린 듯한 기분이 들지만 뭐 좋아. 자, 나팔꽃의 부활도 기념한 앙코르 스테이지다. 뭐야, 뭐 그런 거 줬다는 거 같은데? 핫식스 같은 거? 그 꽃한테? 와, 트리오 하니까 엄청 많다, 뭐가. 엄마와. 마미 귀엽죠? 아, 나 저 일본어를 모르니까 가사를 봐도 모르겠어. 가사를 좀 외우고 싶다. 언니와 함성 소리 봐. VR로 하면은 진짜 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거지. 팬에게서 온 선물 하나. 과연 뭐야? 팬레터야? 팬레터 보기. 팬레터 보기 어떻게 보지? 처음으로 편지 써요. 너무 좋아해요. 답장을 보내면 팬이 늘어날지도 팬레터에 답신한다. 쿠타미 마미의 팬이 증가했습니다. 어엿한 아이돌이 된 마미. 랭크가 점점 올라가면서 매력도 늘어나고 있다. 그 매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오늘은 합숙소 근처에 어느 장소에 왔다. 섹시해지려면 목장이... 왜? 좋은 경치구나. 하지만 목장에서 대체 어떻게 섹시해진다는 거지? 아, 둘만 왔나보다, 둘만. 누구? 아, 유키오. 유키오 별명이 유키뿅인가봐요. 그런가, 소에 대한 것도 역시 다들 생각이 다르군. 헐! 그래, 홀스타인급 같은 게 아니라 저게 홀스타인이야. 헐. 그건 좀. 개수가 아니라 사이즈만 늘리는 게 낫지 않을까? 아, 나도 젤라또 먹고 싶다.
알겠어. 모처럼 온 거니까 마음껏 먹어도 돼. 승격 기념 포상이야. 징기스칸? 그를 마음대로 해. 마미가 힘이 난다면야 뭐. 食べた食べた. 満腹だよ. 마다마다지간아시. 애교가 엄청 많아. 그래 상관없어. 목장에서 할 수 있는 놀이는 이곳저곳 많은데 뭘 하고 싶니? 소 같은 놀이? 소 같은 놀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군. 떠오르는 건 기껏해야 젖짝이? 투우놀이? 로데오? 젖짝이라든가. 나 투우 별로 안 좋아해. 그거 소 괴롭히는 거잖아. 아, 얘가 약간 좀 애기긴 한데 변태야. 변태 애가. 그 외에도 이것저것 해보자. 젖짜기에 소시지 만들기, 망아지 타기, 마미야 하루 종일 여러 가지 놀이를 즐겼다. 전혀 안 섹시해진 것 같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 이만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했으니 체력은 부쩍 늘었겠지? 아, そうだね. 마미, 목장에 일일중 遊んで 充電 마크 100%って 感じかも. 明日から もっと楽しく アイドル できちゃいそうだよ. この調子で どんどん 行こうね, 兄ちゃん. 그래, 그렇게 하자. 도심 속 공원보다는 여기가 훨씬 체력 단련에 좋겠지. 마미는 마치 야생의 아이처럼 튼튼해진 것 같다. 요게 이제 마미의 이벤트? 랭크업 이벤트였네요. 이번이 D로 올라왔지? 요렇게 후타미 마미냥이 D랭크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금방인데? 다음 랭크업까지도? 이게 C에서 B로 올라가는 게 많이 필요할 뿐이지 여기까지는 뭐 그다지 노가다는 아니네요. 대신 이제 B에서 A로 갈 때는 몇십만 명 필요하겠는데? 그쵸. 이제 메시지 보자. 사진 같은 거 없나, 사진? 안녕하세요, 유키오예요. 오늘도 팬들에게 선물을 잔뜩 받았어요. 가슴이 벅차도록 기쁘긴 하지만 저 같은 게 이렇게 잔뜩 받아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아주 살짝 들어요. 하지만 모든 선물에 저를 격려하는 말이나 좋아한다는 말이 곁들여져서 여러분의 마음이 곧바로 전해져와 너무 기뻐요. 저도 제 노래로 팬 여러분이 기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전해지면 좋겠어요. 그게 제 가장 큰 소원이자 여러분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건 팬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친여고 프로 멤버들, 그리고 물론 프로듀서에게도 전해졌으면 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아지사씨, 아지사예요. 요즘 번 휴일에 오랜만에 카페 순례를 하고 왔어요. 얼마간 들르지 않았더니 어느샌가 여러모로 바뀌어 있어서 세범 아줌마님 하나로 팬을 감사합니다. 얼마간 들리지 않았더니 어느샌가 여러모로 바뀌어 있어서 어쩐지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르는 건물이며 가게가 늘거나 자주 가던 가게가 없어지거나. 하지만 마음에 들었던 카페는 남아있었고 새로운 카페도 찾아냈어요. 그 카페가 또 엄청 근사한 카페였거든요. 매우 차분한 분위기에 의자며 테이블도 앤티크풍이라 흠잡을 곳이 없었어요. 우후후. 우후후. 홍차도 맛있어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합숙소 근처에도 근사한 카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 왜 이렇게 못 읽어? 이효리, 센스시험. 프로듀서, 이번 휴일에 도쿄에 있는 부티크에 옷을 좀 사러 갈 색인데 생각인데 분명 그날은 너도 쉬는 날이었지? 모처럼이니까 나랑 좀 같이 가자. 네 센스를 시험해줄게. 지금까지 라이브에서 다양한 의상을 준비해준 프로듀서님이니까 이효리의 사복 코디 정도는 간단히 해낼 수 있겠지. 네 센스가 쓸만하면 그에 걸맞는 상을 줄 테니 기대해. 미리 말해두는데 거부권은 없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이런 여자 어때 여러분?
마미양, 오늘은 오빠가 있어줘서 완전 즐거웠어. 역시 오빠랑 같이 있으면 잼나는 일이 많은 것 같아. 목장의 우유 많이 마시고 섹시한 힘을 얻었으니까 이제 무서울 게 없다고. 내일부터 보여줄 마미의 활약을 기대해. 섹시오로 풍풍 풍겨서 힘내서 간다. 착하네. 새로운 발견. 프로듀서는 점괘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아재사가 점을 취미로 하고 있다 해서 최근 자주 자유시간 같은 때 모두 함께 점을 봐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그만 업무 운 상승 가까운 장르에 큰 성공이 있겠죠 라는 결과가 나와서 저는 언제나 운명이란 스스로의 힘을 개척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디까지 읽었지? 아, 이 점괘가 되게 잘 맞네. 행운을 믿어보자는 기분. 어디까지 읽었지? 그리고 믿어보고 처음으로 깨달은 것입니다만 행운이 먼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일의 생활에도 의욕이 솟아납니다. 혹시나 이것이 점괘의 진정한 의의일지도 라는 것은 조금 생각이 지나친 것일까요? 후후, 그것은 어찌됐든 프로듀서도 한번 아재사에게 부탁해보시는 건 좋은 결과가 나오면 만세고 나쁜 결과가 나오면 그땐 그때 생각합시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사진이 없어. 근데 아이마스 DLC 안 나왔어요? 헐! 이런 이벤트가 있어? 마미의 초콜릿을 획득했습니다. 아, 이게 설마 마미가 리더라서 주는 건가요? 감동. 완전 좋다, 이런 거. 통상 영업에 새로운 업무가 와 있습니다. 자금 영업에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새로운 레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미에게서 밸런타인 초콜릿을 받았다. 대가가 필요한 것 같지만 고맙게 받아주자. 아, 마미가 이게 마미가 리더나서 받은 거지? 아, 잠깐만 여러분, 저기 나 그 DNC 혹시 안 나왔어요? DNC 안 나왔나? 나 이거 갖고 싶어. 갖고 싶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와르세요님! 아니! 아니, 와린이님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젠장.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해요. 진짜. 아이,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나는 뭐 DLC가 새로 나왔다겠네. 아, DLC 나왔나 본 거야.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와린이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꿈만. 아, 저 아이마스 가끔 심심할 때 할게요, 진짜. 치우님! 이시키 꼬마왕. 근데, 이거 세트로 살려면, 아니, 나 잠깐만, 그래. 또 유도라 할라. 그만해야겠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진짜 잘 쓸게요. 그리고, 스테이지 4U에 가면 여러분, 내가 들은 게 있어. 이렇게 내가 유닛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대요. 지금까지 선택 못했던 그 멤버들 좀 그 목소리도 들어볼 겸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못 본 애들 있잖아. 이렇게 코디를 바꿔가지고 한번 마코토장에게 어울리는 옷이 마코토한테 어울리는 옷 뭐 없나? 나? 어? 이 옷? 어? 이 옷 은근히 괜찮은데?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옷 한 번만 입혀볼래. 그 다음에 모자는 모자는 저게 예쁘다. 목걸이는 이거 잘 어울린다. 이거랑 장갑에 이건 잘 어울리고 이거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한 번만 이거 한번 노래 한 번만 보자. 아 뭐야 노래를 못 골랐다. 아 나 노래를 못 골랐다. 헐 하필 이 노래야? 제일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마코토랑? 목소리가 이제 다를 거예요. 목소리 봐, 목소리. 너무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버스트 한 번만 봐보자. 버스트 뭔지. 아! 어떡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아, 제가 잘못 골랐어요, 노래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섯 명이서 하는 노래도 혹시 볼 수 있어요? 어? 여러분 다섯 명이서 하는 거 볼 수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노래만 잘 고르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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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노래를 일단 돼 돼 돼? 이게 좋다 그랬지? 유닛을 올스타 아니지. 올스타 아니고 이걸로 해서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좀 한 번만 보자. 일단은 여기 얘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못 봤던 친구 야요이 이렇게 악곡이 이게 안 된다네. 다른 악곡. 퀸댓이 되는 아 퀸댓이 되는 곡이 또 따로 있군요. 이거 오 마코토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한 다음에 유닛은 퀸댓으로 하고 오 그거? 아, 3에다 놔야 돼? 히히. 오마치카네라 신격 대세. 다섯 명이다.
아 귀여워. 내가 그동안 쩌리 취급했던 친구들. 춤 귀여워. 귀엽다 진짜. 리츠코 귀엽지 않아요? 어, 볼 빨개지네? 이 노래 귀여워. 아리가또 고지마시다. 마코토 짱 좋아. 아 재밌어. 아 진짜. 그래 여기까지 하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기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너무 너무 재밌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아 너무 재밌다. 시간이 너무 3시 57분 4시네요 새벽 4시. 이러다가 내일 못 올라 얼른 물러나겠습니다.